안녕하세요. 욕생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제가 7월 한 달 동안에는 영상 업로드가 좀 뜸했습니다. 큰 변화가 있습니다. 8월 1일부터요. 이곳 세곡동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논현동 스튜디오에서 옥스윙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는 화목토에는 제가 논현동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금일에는 이곳 세곡동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옥스윙을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잠깐 미국도 갔다 왔고 그렇게 쉬면서 골프도 정말 많이 쳤고요. 지금 뭐 다리가 아주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양한 SNS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이론들 그리고 다양한 이 표현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께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런 매체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했느냐? 그래도 저는 제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스타일 그대로 이제 고수를 하되 확고하게 신념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스윙의 대세는 역시나 컨벤셔널 스윙이잖아요. 선수들이 하는 그 스윙을 여러분들은 매일 쳐다보고 그다음 시청하면서 흉내내고 이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절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선수만큼 되지 않으면 그 스윙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옥스윙은 여러분들이 투자할 시간도 적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그만큼이 안 되고 또 체력도 안 되는데 그걸 따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스윙을 드리겠다라는 데서 출발한 게 옥스윙이니까 여러분이 골프를 좀 쉽게 치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옥스윙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벤셔널 스윙이라는 건 이제 뭐 전통적인 관습적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백스윙을 최대한 오른쪽을 다 쓰고 그리고 다운 스윙하고 팔로우 스루 왼쪽을 다 써서 이제 피니시까지 넘어가는 이 스윙을 이제 컨벤셔널 스윙 그리고 선수들이 그러한 스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백스윙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어깨에서 심지어 등 쪽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등 쪽이 보일 정도로 돌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팔로우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피니시를 했을 때 등이 또 이 카메라 쪽을 보고 있어야 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이 양쪽을 풀로 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옥스윙도 오른손으로 치는 포핸드 드라이브형, 오른손으로 치는 패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왼손으로 치는 백핸드형으로 갈 것이냐를 선택하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야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누구에겐가로부터 골프를 배우고 아니면 내 스스로가 독학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백스윙이 다른 분들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오른손 스윙을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저는 백스윙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옥선생 같은 경우는 백스윙이 작은 이러한 패턴의 그 골퍼들은 팔로우스루 피니쉬를 쭉 가져갈 수 있는 왼손을 강화하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을 더 극대화시키기에는 유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뭐 180도라고 나눴을 때 이쪽 90, 이쪽 90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쭉 충분히 쓰면 여기에서 덜컹하고 여기를 조금밖에 못 쓰면 여기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풀로 쓰지는 못하지만 한쪽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내가 어떤 스타일이냐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이 큰 분들은 아무래도 오른쪽이 강하기 때문에 백스윙이 쭉 큰 분들은 이런 상태에서 백스윙을 만든 상태에서 아무래도 오른손 위주이기 때문에 내려치는 스윙 이렇게 내려치는 스윙의 형태를 하고 남는 힘으로 피니쉬를 하는 형태로 가는 척을 하는 아무래도 다운 블로우형 플레이를 하는 게 유리하고요. 백스윙이 작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몸이 좀 뻣뻣하다거나 아니면 근육이 많아서 몸이 잘 돌아가지 않는 분들은 백스윙이 작다 하더라도 쭉 이쪽으로 당겨서 왼쪽 스윙을 이용하는 올려치는 어퍼 블로우 또는 어센딩 블로우 스윙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레슨들을 보면 오른쪽도 완전하게 돌아가고 왼쪽도 완전하게 돌아가니까 그거를 조합을 해서 스윙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팔이 다 빠져 있는 것처럼 탁 쳐서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연성에서는 그걸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다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오른손 스윙을 할 때 제가 백스윙 이만큼 가고 이렇게 친다 한들 남는 힘으로 피니쉬 가는 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윙에 적용이 되는 힘은 오른쪽 특성과 왼쪽 특성에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되면서 딱 적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골프를 잘 치시고 그다음에 마음 편하게 치고 싶다면 나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백스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충분히 갈 수 없는 사람이냐로 딱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백스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분들은 내리는 스윙을 하고 그냥 피니쉬하는 형태로 가볍게 마무리를 하는 이 내려치는 다운블로우형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어우, 저는요 백스윙을 해도 부들부들 떨리고 가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백스윙이 안 가는 분들은요, 저는 과감히 왼손 스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오 해도 이쪽으로 딱 당겨치면서 올려치는 이러한 스윙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디테일한 방법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양쪽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양쪽을 갖는 순간 여러분의 골프는 너무너무너무 고달퍼집니다. 옥스윙의 정신은 모든 골퍼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맞는 스윙을 찾아서 골프를 즐기는 게 진정한 골프지 남 흉내내면서 감상만 하다가 나는 저게 왜 안 될까 이런 건 여러분의 골프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내가 평소에 스윙을 하는데 백스윙은 자신 있는데 다운스윙 팔로우가 조금 이상해 라는 분들은 그냥 다운블로우로 내려버리면 돼요. 쭉 가고 그리고 여기서 쭉 여기서 피니쉬하는 총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옥선생처럼 백스윙이 크질 않아 그런데 저는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저는 올려치는 패턴의 골퍼니까 이렇게 해서 쭉 올려쳐도 얼마든지 그 타격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은 꿈과 희망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플레이를 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은 뭐 너무 강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디테일한 점은 제가 뭐 영상을 찍을 때마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십시오. 풀로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쪽만 가져도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